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회입니다. 풀어보셨죠? 점수는 잘 나와요? 아닌 것 같은데. 자, 4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필요한 계약이 요물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성립되려면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뭐죠? 성립요건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효력요건입니다. 그래서 1번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또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도 결국 뭐죠? 효력요건이고 4번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 조건의 성취도 효력에 관한 문제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죠. 근데 뭐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이 허가도 뭐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그죠? 따라 나머지는 뭐죠? 유효요건이 1번만 성립 요건입니다. 4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죠? 객관적 요건인데 과거에는 주관적 요건에서 시험 문제 답을 많이 잡았다면 최근에는 객관적 요건에서 많이 잡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도 기억할 게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무엇은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주관적으로 뭐 자기 집안의 선산이라는 둥, 뭐 자기 남편이 손때 묻은 집이라는 둥 이런 건뭐 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죠?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매매면 매매 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할 때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냐면 고려하지 않거든요. 1번 보시면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래요. 그러면 법률행위 당시 뭐가 아니에요?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3번. 어서 오십시오.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방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아무런 대가 관계 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그걸 뭘 말하죠? 어디로 가세요? 안 보이세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증여라고 해야죠. 무상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증여를 뭐한 거죠?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뭘 말하죠? 증여, 무상행위를 말하고 이 증여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43번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일단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있다면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말하겠죠. 따라서 2번 통정허위 표시가나 민법 108조는 계약에 하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되죠. 물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지 않아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그 다음에 3번 신탁행위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은닉행위도 유효하고요. 5번은 뭐죠? 개념이죠. 44번입니다.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우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지 입장에는 대단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일반인 입장에도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번. 차고의 중요성은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그러니까 표의자 입장에도 중요해된다는 얘기죠.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차고에 있어서 중요 부분 중요성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우자 차가 사고자가 입증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차고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X죠. 중요성은 표우자가 상대방은 뭐만 입증합니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화해계약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요 4번처럼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입니다.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입니다.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자기 관한 착오라는 말은 뭐냐면 화해계약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해한 경우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걸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다 표정을 짓네. 제가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제가 어제 술을 이빨에 처먹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길래 깜짝 놀라서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의리라는 놈이 저놈이 저를 밤새도록 좁혔습니다 라고 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시죠 아세요 했더니 네가 자식아 나를 개패듯이 폈잖아. 그래서 아주 미치겠는데 경찰관이 많이 다친 것도 아니니까 빨리 합의하세요 라고 하길래 요놈하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에 합의를 했다면 이게 뭐죠? 화해 계약인 거예요. 분쟁 종결이니까. 집에 왔더니 300만 원 너무 많이 줬대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진범을 잡았대요.
그럼 저는 유놈하고 뭐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기가 한 착오예요.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문 보시면 4번채권에관한분쟁을종결시키기위해화해한경우에그채권이이미소멸하고있는경우무슨뜻인지알겠어요채권이없대요그러면합의할필요가없었던거죠합의할필요가없었던건데합의한것은당사자자기관한착오고착오를이유로뭐할수있어요취소할수있으니까착오를이유로취소할수있다맞는지문이되고요이정도는좀기억해두시면좋겠고그다음에5번중대한과실이존재하면원칙적으로착오를이유로취소할수없습니다다만상대방이이용해처먹었으면취소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이판례고요작년에도지문이나왔으니까꼭기억해두셔야되겠죠답은3번입니다자45번입니다갑은을에게의사표시를발신한후법원에서성년후견개시선고를받았어요자여기까지생각해보면은이거는고려의대상이아닙니다왜냐하면의사표시를발신후도달하기전에표의자가사망하거나제한능력자가되더라도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죠이거는아무의미없는거죠그다음에이러한사정을알지못하고그의사표시를수령한을이수령당시미성년자였어요이건문제가있죠지금상대방이미성년자라면수령무능력자죠따라서을이받더라도원칙적으로뭐되지않습니까도달되지는않습니다다만제한능력자측에서도달을주장하는것은가능하고요또제한능력자의법정대리인이안때는뭐가되죠도달이되는거죠두가지인거죠자표의자가사망하거나제한능력자가되더라도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전반부갑의성년후견개시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거고요다만상대방받는사람이수령무능력자라면도달되지않지만제한능력자측에서도달을주장하는것은가능하고법정대리인이안때는뭐가되죠도달이되니까맞는것은3번이죠갑의의사표시는을의법정대리인병이도달을안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이게맞는질문이고이게뭐죠답이되는거죠그다음에46번입니다이건기출문제입니다자한번정리해볼까요일단자기계약쌍방대리는원칙적으로금지가됩니다따라서하면뭐가되냐면무권대리가되는거죠근데항상금지가되는것은아니고예외적으로허용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첫째본인의승낙이있다면허락이있다면자기계약쌍방대리하는것이가능하고요그다음두번째단순한채무이행도자기계약쌍방대리가가능하고요세번째등기신청도쌍방대리자기계약이뭐죠가능하고또친권자아버지가아들에게용돈을주는것처럼본인에게이익만을주는행위도자기계약이가능하다는것이우리판례입장인거죠자이문제는결국뭐냐면요겁니다자채무이행이자기계약쌍방대리가뭐예요가능해요이게무슨의미냐갑이본인이고을이대리인이에요근데갑이을에대해서채무가있고요을은갑에대해서채권이있는데이갑의을에대한채무가이미변제기가도래했다면을은자신이결정해서갑의재산으로부터뭐받는것이요변제받는것이가능하다는얘기죠왜냐하면채무이행은자기계약이뭐예요가능하니까요아니면갑이채무가있고요병이채권자인경우에는을은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의리의 결정에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뭐하는 것이 가능하죠?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왜요? 채무이행은 쌍방대리도 뭐예요? 가능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1번을 보자고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그러면 대리인이 뭐란 얘기예요? 채권자고, 본인이 뭐란 얘기죠? 채무자는 얘기잖아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하는 이게 넘어가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뭐죠? 곱씹어 보라는 의미의 질문인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그다음에 2번.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3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이 되고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7번입니다. 을은 대리권 없이 행인 능력자인 갑에 임의 대리인으로 행사하여 갑수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를 참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이유는 뭐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옆에다가 요 정도는 좀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메모하시면 누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가 명백히 딱 들어오니까 지문을 볼 때 또다시 뭘 보질 않아요? 문제를 보질 않는데 자꾸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자꾸 뭐 눈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죠? 지문 보다가 또 문제 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1번입니다.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죠. 자,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을에게 지금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으니까 갑에게는 효과가 없다. 갑의 입장에서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위 능력자이어야 하거든요.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요 본인은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3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위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추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데 자,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병,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라면 이러한 무권대리행에 대해서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그 추인을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4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일단 허가 받기 전에는 무효고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라고 했더니 일방 당사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또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므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3번. 계약금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49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또 나왔죠. 그죠? 기성조 기해무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조,
그러면 2번.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럼 뭐죠? 옆에다가 기 이렇게 메모하면 되겠죠. 기성 조건이니까. 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 무효여야 하는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X죠. 정지 조건이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 행위에 함으로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4번. 조건부 권리는 상대방이 그 이익을 뭐 하지 못하죠? 침해하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5번은 뭐, 어떤 거였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약속했더니 컨닝을 해서 합격을 하면 상대방은 컨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합격이 안 됐음을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0번. 갑 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인데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뽑아봤단 말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이 불법으로 허락도 없이 건물을 신축을 했고요. 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병에게 임대를 해서 병 임차인이 살고 있단 말이죠. 이때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 건물이죠? 을의 건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는 첫째, 임차인에게는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임차인은 건물을 뭐 해줄 수는 없어요? 철거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떤 딜레마가 생기는데 어떤 딜레마냐면 지금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철거하려면 병을 뭐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을은 병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토지 소유자인 갑이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물권 청구권의 전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거를 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51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기억 보시면 전세권 설정이죠.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설정 계약. 그죠? 설정 계약.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니은 번도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따라서 뭐죠? 법률 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디귿번 경매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고 리을번 상속도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은번 건물의 신축이요. 이것도 법률행위 아니죠? 사실행위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고 비읍번은 매매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참 잘 나오는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은 계약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또 법률행위가 아닌 계약이나 단독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형적인 문제죠. 답은 4번.
52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자, 우리가 물권 청구권이 뭐죠?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 채권 청구권이 뭐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뭐가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1번 볼까요? 갑의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2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았어요? 아직 등기 안 했네요? 이 사람이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이 등기 청구로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3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 안 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도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을 청구권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합니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뭐죠? 물권 청구권이죠. 그죠? 매매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의 청구권.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럼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4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인 거예요. 자, 5번은 조금 지엽적인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60년 1월 1일. 그래서 6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뭐죠? 형식주의예요. 그 다음에 59년 12월 31일까지는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까?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요새처럼 일본이 싫은 때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뭐죠? 의사주의.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도는 기억하지 않으시되 이 숫자가 좀 장난치지는 않아요. 과거 우리나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의사주의였다는 거 좀 기억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자, 의사주의 법자에서는 등기란에도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60년 1월 1일 민법을 시행하면서 경과 규정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이 소멸된다라고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 생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의사주의. 태반이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등기해라.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 등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유권은 소멸한다라고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이 되니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등기청구권은 물권저축권이 아니라 채권청구권이죠. 그죠? 소멸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겠어요? 물권저축권인데 경과기간이 지나가지고 소멸이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청구권이 되겠죠. 5번.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시행 후 6년이 지나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다면 이 사람이 이미 뭐가 상실된 상태예요? 소유권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 됩니다. 53번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그런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시작했는데 매매가 무효면 돌려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 2번 선인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문제에서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란 말이 나오죠. 그죠? 목적 부동산을 뭐 했어요? 사용했다는 말은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맞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예요. 그죠? 근데 5번인데 이것도 좀 조심하세요. 점유자는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 청구하냐면요. 반환 시 청구합니다. 임차인도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피로비를 언제 청구하냐면요.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임차인은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해. 세 가지가 다르죠. 이것도 섞어놓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반환할 때 청구하고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뭐죠? 지출한 때. 유익비는 임대차 뭐죠? 종료시. 이것도 은근히 잘 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을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계에 들어간다. X죠. 점유자는 지출한 때가 아니라 언제 비용을 청구합니까? 반환 시에 청구하기 때문이에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54번입니다.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 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 소유 대지와 을 소유 대지의 경계 표인 담이 될 수 없다. X. 건물의 일부도 담이 될 수가 있죠. 2번 뿌리가 넘어오면 발견하는 대로 바로바로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따라서 2번 갑소유 감나마 뿌리가 을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아니 5가 되는 거죠. 그죠? 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번을 보고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수사기관이 국민의 주거, 주택에 들어가려고 해요. 뭘 발급받아야 되죠? 영장을 발급받아야죠. 일반인은요. 일반인은
개인 주거를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은 영장을 청구할 방법도 없는 거죠. 영장은 누구만 청구하는 거예요? 수사기관만. 그렇죠? 또 일반인은 법원에다가 나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뭐예요? 청구할 이유도 없는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아 3번 보시면 갑이 을소의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을이 승낙을 받아요까지 맞는데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X입니다. 판결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가름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 없고 오로지 누구만이요? 수사기관만이 영장을 통해서 주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인지사용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지사용을 청구하려면 인지사용을 하려면 이웃거주자의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소의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지 개인 사정인 거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경계로 부분에서 건축을 하려면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위반하면 건물의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이 을소의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했어요. 건물이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 건물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것은 2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55분부터 보도록 하죠.